그래서 카라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아, 소개해드리자면 한국 여성 그룹 최초로 오리콘 주간 차트 톱5! 아~ 5위! 아~ 이거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해외 그룹이 톱10에 든 것은 일본에서도 30년 만의 일이에요. 예. 1980년도 12월 영국 그룹 노렌즈가 댄싱 히어로로 발음 좋다, 발음 좋아. 댄싱 시스터. 원어민이다, 원어민. 댄싱 시스터로 주간 차트 7위에 오른 것이 마지막인데 우리 카라가 30년 만에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탑 5. 그럼 어떻습니까, 현지 그 반응? 정말 열기가 폭발적이에요. 아주 슬슬 분위기 좋아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들어보죠. 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 들어요? 뭐 일단 저희가 그 시부야라는 곳에서 시부야! 시부야 밝은 긴든 달 없습니다. 시부야!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애초에 30분을 예정하고 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3분만 하고 사람이 많아서 3분만? 네. 사고 날까 봐. 5천 명 정도 모여서. 아, 그곳에 무슨 말인데도 카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비가 됐군요. 야. 그나저나 규리양은 길거리 캐스팅도 당했다고요? 예, 이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경우는 하라랑 지영 양이 당했고 저는 잡지에서 캐스팅을 당했어요. 아니, 카라인지를 모르고 캐스팅을 당하고 예, 스타일이 좋다면. 예. 아, 또 분위기 있는. 이거 뭐, 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자랑하시는데요? 예. 아, 그만큼 자랑해도 될 그런 파워입니다. 아니, 저 꽃다발 본 적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어떤 그림이 좀 신경이 좀 쓰이던가요? 네. 네. 여기 안 계신 진구. 아, 시크릿. 시크릿. 최고더라고요. 진구 댄스. 아, 진구 씨가 여기 나와서 난리가 났어. 잠깐만 지금 지영 씨도 잠깐 아, 몸이 반응을 하는데 뭐 살짝 막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원, 투, 쓰리, 포. 어, 진짜. 우리 몰랐지? 이 상태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정도면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네. 솔직히 못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까지 안 시켜요. 네. 이 정도는 미나양이라고 또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저 포미니 씨 상당히 저 견제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저 표정 봐요. 지금 웃지도 않고 지금. 한국언니랑 친한데? 아, 그래요? 친해요? 넌 나머지는 다 안 친하니까. 그렇지. 그럼 몇 명이야? 미묘한 건 안 친하니까.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도 미묘하게 신경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두 그룹이 밖에서는 친하지만 사실은 이 방송 무대 위에서는. 그렇죠. 라이벌이거든요. 네. 누가 봐요? 그냥 싹 몰아가 버리네요. 에? 네? 뭐라고요? 확 몰아가 버린대.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네, 친해요. 어느 정도 친해요? 어느 정도? 같이 떡볶이도 먹는 사이예요. 떡볶이도 먹고. 어디 대기실에서? 아니요. 그럼요? 떡촌에서. 떡촌에서? 아예 대놓고 떡볶이 투어를 가시는 거예요? 신당동에 살거든요. 그리고 신당동 떡촌에서. 그리고 규리 언니랑 연락 맨날 주고받는 사이. 아, 그래 전화도 하세요? 네. 포미니 또 지금 일본 지금 진출하고 있죠? 네. 카라가 먼저 반응이 딱 왔단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기분? 솔직히 같이 이제 드랄이어서 볼 기회도 있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 많은 일본에 계신 좀 딱 이름만 들어도 아는 팀들이 막 보고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마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나요? 솔직하게 방송 카메라 잠시만 꺼주세요. 그래서 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화내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거예요? 안타네요? 그래요. 아니 화가 안 났다는 거를요 우리 포미닛의 지훈 양이 애교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너 안 났지마. 네, 화가 많이 난 애교네요. 안 됐지도. 안 됐지도. 귀여워요. 어머, 해봐. 지현아. 상쾌해.